시각장애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셨어요? 아니면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9살 때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네. 갑작스레 부도를 맞았어요. 가산이 몰락되고 갑자기 못 살게 되다 보니까 네. 한 3년 정도 못 먹고 정말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네. 3년 만에 눈이 갑자기 안 보였어요. 병원에 가니까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원인은 영양실조, 뭐 네. 심근가로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였어요. 그때가 9살, 12살? 12살 때였죠. 네. 그 12살 때면 어느 정도 사물들을 보았던 기억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보고, 네. 바다에 은빛 물결 반짝이는 것도 보고, 네. 저 감성이 좀 풍부한 네. 편이라서,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실명을 했는데, 다행히 한쪽 시력이 0.1이라는 시력이 남아 있었어요. 안경 끼고 교정 시력이 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가난했고, 그래서 집에서 자주 이렇게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요? 눈도 잘안 그리고 집에 가면 먹을 거 없고 보이셨다면서요. 학교 가면 학습이 진행이 안 되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봉사야 봉사야 하고 놀리고,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마음 정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좀 힘든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사는데 서울까지 올라가게 되고, 서울에 올라가니까 어떤 계기로 서울에 올라가셨어요? 저 혼자 무단가출을 했죠. 무단가출을 혼자서요. 아니, 몇살 때? 제가 13살 넘어갈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예. 서울에 가서 연구자가 없으니까, 네. 그때 서울역 주변으로 해서 신문팔이, 구두닦이, 식당 일을 했어요. 약간의 시력밖에 없으니까 그 시력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못했죠. 눈이 안 보인다는 이것을 말하게 되면 아무도 저를 안 써주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은폐하고 갔는데, 항상 3일만 지나면 다 돌통이 나요. 실수도 많이 했었을 주소문표가 거고. 안 보이니까 배달도 안 되고, 신문팔에도 사람 표정이 안 읽어지니까 신문 주문을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객지 생활을 하다가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길가에는 자전거 하나 이렇게 훔쳐서 팔다가 잡히게 되고,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집으로 강제적으로 내려오게 됐죠. 다시 집으로 3년 만에 예, 우리 돌아오셨군요. 생활 형편이 좀 좋아지면 괜찮았을 텐데, 가정생활 형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도 예. 여전히, 그래서 어머니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러게요. 부모가 우리 있는데. 어머니는 절대 나를 안 버릴 것인데,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가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괴로워서 죽겠다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나는 짐이다. 버림받았다, 예, 짐이다. 버림받고 나는 짐이다. 주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 생각이 완전히 또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곳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아요. 그곳이 저기 선교사님들 오셔서 세운 고아원인데, 하늘엔 태양이 있어도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생명빛 예수, 나이트하우스라는 곳이에요. 빛의 집이죠. 나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가, 그것이 참 궁금했는데, 근데 그 시각장애인들이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아침 생활 시작이 예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는 것이 제게 들려왔거든요. 세상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그 음성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감동을 했고, 그곳에서 그럼 복음을 접하게 되신 거예요? 예,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 생각이 완전히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